날씨가 건조해지면서 피부 보습을 어떻게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보습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마다 이 계절에 하는 보습제 정리인데요. 똑같은 형식으로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올해는 새로운 시리즈를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시리즈 제목은 저라면 그 화장품 사지 않습니다 인데요. 저와 스킨케어를 꾸준히 해온 백세님들은 제가 가성비 좋은 제품들 위주로 고르면서 너무 비싸거나 너무 향이 진하거나 좀 헛바람이 들어있거나 이런 제품을 많이 걸러내는 것을 보셨을 텐데요. 무작위로 제품을 집어서 나는 저걸 안 사겠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2023년 베스트 모이스처라이저 이렇게 골라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아, 이 매거진 편집장과 나랑 의견이 같지 않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은데요. 너무 비싼 게 있으면 거기서 조금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는데요. cosmeticreport.com에서 골라놓은 것인데요. 또 광범위하게 지금 퍼져 있습니다. 첫 번째 제품으로 골라놓은 것이 피에라 스템셀 모이스처라이저인데요. 일단 처음 보는 브랜드이고 애플 스템셀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골라놓은 제품은 심지어 가격도 비싸요. 프리디어 에이지 디파잉 애플 앤 그레이프 스템셀 리프팅 크림인데 주사기 모양이 들어있지만 용량도 작고 심지어 가격이 600불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파리라고 되어 있는데 또 캐나다 회사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걸 사지 않을 거고요. 아르간 오일, 알로에, 알란토인, 이스트에, 레티놀하고 비타민 E 넣어놓고 이걸 지금 600불 받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 이건 아마존에서도 파는 건데요. 이게 24K 골드 들은 그런 제품들인데 글로 24K 인스턴트 페이스 리프트 크림 그런 게 유행한 적이 있었죠. 원가로 들어있다고 해서 화장품을 더 사냐? 사지 않습니다. 가격이 저렴하면 모르지만 이것도 130불이다가 아마존에서 70불 세일하는데 저는 이런 거 사지 않습니다. 라메르 크림이 있는데 이건 제가 라메르 리뷰에 자세히 설명을 해두었고요. 예전에 이게 라메르 처음 나와서 유행할 때는 제가 매통 썼고 최근에도 사용한 적이 있지만 다시 살 것이냐 다시 사지 않을 것 같아요. 모르죠. 또 선물을 받는다든지 하면 쓸 수 있을지 모르는데 아마존에 라메르가 51% 할인해도 140불입니다. 이 라메르가 처음에 나왔을 때는 이렇게 리치한 크림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첫 번째 성분은 알게 성분이죠. 그러니까 시위드 추출물, 그게 피부 상처를 회복시켜준다, 이게 기적의 크림이다 이렇게 했지만 두 번째가 미네랄 오일입니다. 바세린에 시위드 추출물 알게 성분 같은 게 들어있는 거라 300불짜리 라메르 크림 세일해서 140불이라고 해도 저는 이걸 더 사지 않고요. 이 cosmeticreport.com에서 골라서 온 매거진에 뿌려놓은 이 크림 중에 제가 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섯 번째로 골라놓은 크림이 젤렌트리티 컴플렉스 안티에이징 크림. 이것도 아마존에 있는데 170불입니다. 이 제품도 애플 스템셀에 보습 성분이 들어있는데 식물성 스템셀을 바르는데 얼마까지 지출할 수가 있냐. 만약에 제가 애플 스템셀이나 그레이프 스템셀을 바른다면 오래되고 유명한 회사가 있죠. 아직도 얼타 매장에서도 팔고 이 제품이 굉장히 오랫동안 꾸준히 살아남은 제품이에요. 애플 그레이프 스템셀에 굉장히 보테니컬한 성분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가격이 나가는 제품을 먼저 훑어보자면 여전히 세포라의 스킨픽스 보습력이 좋은 제품으로 인기의 아이템이고요. 그러니까 이 주시 뷰티 70불짜리나 이 스킨픽스나 이거보다 조금 더 가격이 저렴하면서 보습이 되는 세포라제 화장품을 보면 퍼스트 에이드 뷰티 크림도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두껍죠. 그러나 제가 이것조차도 잘 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이 모이스처라이저를 구분할 때 트리트먼트 계열이냐 그냥 보습 계열이냐 제가 이미 구분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식물성 스템셀이 레티놀처럼 주름을 펴주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스템셀과 보테니컬한 그런 모든 성분이 크림에 들어있어서 보습을 잘해주니까
주름이 조금 완화되어 보이는 것이죠. 코스메틱 리포트가 골라놓은 크림 5개 라메르도 마찬가지고 이 주시 뷰티 스템셀이나 스킨픽스나 퍼스트에이드 뷰티나 이건 다 보습용 모이스처라이저라고 구분할 수 있습니다. 레티놀이나 비타민C 고함량인 트리트먼트 크림에는 약간의 지출을 해도 그 이후에 피부 각질층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바르는 보습용 크림에는 그렇게까지 큰 지출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피부 타입에 따라서 어떤 스킨케어 루틴을 가지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트리트먼트 크림 하나로만 발라서 건조하지가 않다. 그렇다면 굉장히 정상 피부 범주에 들어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타민C 크림, 레티놀 크림 이런 종류를 바르면 거기에 모이스처라이저라고 써있다 하더라도 각질 관리에 간여가 되기도 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 보습감이 증발되기 때문에 건조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럴 때 다시 재보습을 해주는 것이 도움이 되는데요. 우리 채널에서 인기 있는 보습제, 백세님들이 많이 좋아하신 보습제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세라비 크림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코스코에서 이 대용량 두 병을 굉장히 저렴하게 샀단 말이에요. 오늘 제가 스킨케어 루틴을 마치고 지금까지 보습을 한 3, 4겹 바른 상태입니다. 일단 뭐 레티놀이나 비타민C 계열로 트리트먼트를 마쳤다고 할 때 바니 크림을 발라서 1차 수분 진정을 해주고 다음에도 비타민C 유도체 크림, 비타민E 크림 등을 발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건조하다고 느낄 때마다 크림을 얇게 한 번씩 덧발라줄 수 있습니다. 이 정도 두께는 자기 전에 또 발라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두꺼운 크림들이 페트롤라튬, 그 미네랄 오일, 바셀린 계열이잖아요. 근데 바셀린 계열을 바르기 싫은 분들은 이 세라비를 얼굴과 목, 바디까지 다 발라도 되고 여름철이다. 그럼 바디크림 정도 발라서 보습이 된다? 그럼 괜찮아요. 그런데 가을, 겨울철이 되고 날씨가 건조하고 또 히터가 돌기 시작하면 이 수분크림의 수분은 증발되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유분감 있는 크림을 발라줄 수가 있는데요. 역시 피부 타입에 따라 다르지만 그러니까 제가 오랜 경험으로 스킨케어 정석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항상 얇은 제형에서 두꺼운 제형으로 수분막을 얇게 깔아준 후에 유분크림을 발라주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래도 안 되면 마지막에 오일 단계로 가는 것인데요. 로즈힙 오일이 보습에 좋다? 세안하자마자 로즈힙 오일을 그냥 바른다. 저는 그 방법을 좋아하진 않습니다. 완전히 모공에서 피지가 1도 안 나오는 분들에게는 트러블이 없을 수 있지만 모공과 피지가 약간 존재하는 피부에 있어서는 트러블의 소지가 될 수도 있고 또 너무 오일을 직접적으로 얼굴에 대면 이 피부가 스스로 오일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유수분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 기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수분감을 주고 그 수분막이 증발되었을 때 유분막을 만들어주도록 합니다. 이렇게 바르고 자고 일어났는데 얼굴이 촉촉하면 괜찮아요. 근데 세라비를 바르고 잤는데도 아침에 완전 건조하다. 그러면 또 다른 조치를 해야 됩니다. 한 가지 방법은 크림류의 비타민 E 오일을 한두 방울 떨어뜨려서 발라주는 것이고요. 비타민 E 오일을 섞어 바르기 쉬운 크림들이 있죠. 더마이 비타민 E 크림이라든지 뭐 간혹 세라비에도 섞어서 바를 수 있습니다. 미국 아이오브에 파는 스완슨 비타민 E 크림도 한 병을 거의 다 쓰고 다시 주문을 해두었는데요. 이게 10불이니까 아이오브 20% 세일할 때 사면 8불대로도 사는 거예요. 100ml가 넘는 대용량이고 굉장히 리치한 크림은 아니지만 부담 없는 유분막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전에 비타민 E 크림을 발라서 이 목과 데콜테 부분까지 전부 커버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 300불짜리 라메르 크림으로 전체 커버를 하려면 한 달에 300불씩 지출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유분감 있고 두꺼운 자연주의 크림으로는 수킨 제품을 들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수킨 제품마다 제형이 다른데
좀 가을 겨울철에 두꺼운 크림을 바르고 싶다? 그럴 때는 슈킨 로즈 힙 나이트 크림이 가장 제형이 두껍습니다. 이게 지금 미국 아이허브에는 70개, 한국 사이트에는 열몇 개밖에 남아있지 않아요. 제가 슈킨을 소개한 이후에 많은 분들이 슈킨 제품을 사용하시는데 저는 슈킨 제품을 돌아가면서 쓰는데 계절별로 지금 가을 겨울철에는 이 로즈힙 나이트 크림이 가장 두꺼운 제형이라 안정적인 보습감을 유지해 줄 수 있습니다. 피부 상태가 건조함을 넘어서서 따갑다 이럴 때는 좀 특별한 관리를 해 주어야 하는데 너무 건조해서 이렇게 좁쌀 같은 게 한두 개 올라온다? 그러면 일반 보습제로 해결이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유리아지, 시카, 베리어덤 이런 것을 발라줄 수가 있고요. 트러블란 부분에 이렇게 두껍게 연고처럼 발라서 얹어두기도 합니다. 지성 피부, 여드름 피부 보습제로 히어로 이 노란병 크림을 지금 몇 병째 구입을 했는데요. 저는 여드름 피부는 아니지만 가족 중에 지성 피부가 있어서 산 것도 있고 가끔 아침에 모공을 좀 매트하게 하고 싶다? 오늘 하루 종일 나가 있기 때문에 내가 모공 트러블이 생길 것 같다 이러면 일단 익스폴리에이트 할 수 있는 살리실산 든 세럼이나 이 여드름용 보습제를 발라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드름용 보습제를 1차로 바르고 바디크림 바르고 선스크림 바르고 메이크업 하는 게 순서예요. 제 관리 방법이 조금 복잡한 루틴일 수는 있으나 일단 이 계절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지성이든 건성이든 건조되지 않는 것입니다. 피부가 건조되면 이게 붉고 따갑고 트러블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잔주름이 갑자기 확 늘고 칙칙해지죠. 각질층에 유수분 균형이 딱 맞아야 이게 편안한 상태가 지속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트리트먼트 단계는 다 빼고 보습 단계의 모이스처라이저에 대해서만 다루었는데요. 이 화장품 저는 사지 않겠습니다. 이 시리즈를 계속하게 된다면 매거진들이 어디서 보도 듣도 못한 것을 골라서 랭킹 1위를 만들어 놓은 것과 다르게 보편적으로 피부가 편하고 가격이 편한 제품을 가지고 있어야 얼굴에 듬뿍 발라서 건조함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저요, 물론 굉장히 크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선생님들 제 언박싱 다 보셨잖아요. 그 아이허브 27% 세일할 때 제가 크림이랑 세럼유를 얼마나 많이 샀어요. 대체적으로 그런 것들이 트리트먼트 단계인 제품들이 많고 가을 겨울철에는 얇은 보습 더하기 두꺼운 보습을 해야 하는데 저처럼 크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도 이 전체 면적을 커버해서 보습할 수 있는 좀 믿을 수 있는 두꺼운 저렴한 크림이 한 통씩 꼭 필요합니다. 저녁 세안 후에 내가 크림을 두껍게 한번 발랐으니 내일 아침까지 건조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크림의 제품력을 너무 믿어서는 안 됩니다. 더 훨씬 비싼 제품이나 뭐 저가의 제품이나 이 히터가 그 수분을 증발시키는 것을 막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다고 해서 유분막을 처음부터 두껍게 발라서 모공이 숨도 쉬지 못하게 틀어막는 것도 좋은 방법은 아니기 때문에 7시에 저녁 스킨케어 루틴이 끝났다 하더라도 뭐 8시, 9시 자기 전에 조금 더 두꺼운 제형으로 마지막 보습을 튼튼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 복잡한 내용은 제가 더보기에 피부 타입별로 간단히 정리를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라니마우스의 다음 스킨케어 루틴에서 만나요.